설왕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순천 계랭이 고들빼기 마을입니다. 자, 이곳이 고들빼기하고 홍갓을 김치를 담그는 공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고들빼기입니다. 별량면에서 나오는 이 고들빼기가 전국 생산량의 거의 절반 정도, 약 45% 정도를 이 별량면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고들빼기는 아이고, 끊어져버렸네. 어떡하지? 끊어져버렸네. 자, 이건 고들빼기 꽃입니다. 자, 이건 이제 홍투구 500g 상품인데요. 가격은 택배비 포함 39,000원입니다. 한번 안에 구성품을 보여드리면, 이 홍갓김치하고 고들빼기 김치 500g씩 들어있고요. 또 홍어 갖고 500g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홍어 갖고 이렇게 500g 이 정도 분량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난 굳이 이 홍어 말고 뭐 고들빼기나 그냥 갓김치만 이렇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따로 이 김치만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들빼기 같은 경우는 1kg 13,000원, 홍갓김치는 1kg에 10,000원. 이거 전부 국내산 재료, 최고급 국내산 재료로만 사용을 하고요. 여기 사장님께서 굉장히 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곳에서 오늘 촬영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이 홍어와 홍갓김치 그리고 고들빼기, 이름하여 홍투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맛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고들빼기 같은 경우는 햇 고들빼기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 수확한 걸 염장해 가지고 사용을 한 게 아니라 바로바로 캔 걸 바로 작업을 해 가지고 담근다고 하네요. 이게 차이가 많다고요. 이 고들빼기는 효능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항암 효과, 암을 예방하는 효과, 그리고 해독 능력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해열 작용, 해독 능력이 굉장히 좋은 이 고들빼기하고, 그리고 이 홍어. 홍어 자체도 이제 숙취 해소나 해독 능력이 굉장히 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홍어와 고들빼기를 같이 먹는다. 그러면 해독 자체는 진짜 최고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맛에 재미가 있어요. 이 홍어 알싸한 느낌하고 이 고들빼기 자체가 살짝 쌉스름하거든요. 근데 이 쓴맛이 나는 강도가 거부감 있거나 이거 엄청 쓰다 라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고들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전라도 말로 개미가 있다. 그 바닥 기어다니는 그 개미 말고 이 개미. 아, 이거 참 개미가 있구만. 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 고들빼기를 보고. 개미가 있는 맛이다. 홍어 삭힌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주문해가지고 드시면 그냥 많이 삭힌 정도는 아닐 거예요. 살짝 조금 살짝 그냥 좀 삭혔구나, 향만 살짝 날 정도. 많이 삭힌 제품은 아니고. 쌉스름하면서 깊은 맛이 나는 게,
나는 고들빼기 홍어를 먹어볼 생각을 못했을까요? 자, 다음은 이 홍갓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갓은 여수 돌산갓, 그 계절 제철을 맞은 여수 돌산갓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돌산갓은 철이 이렇게 좀 지나거나 그러면 맛이 현저히 좀 바뀌어요. 확실히 계절에 따라서 맛에 좀 기복이 있는데 이 홍갓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홍갓 자체는 사계절 내내 맛이 좀 일정합니다.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일정한 맛이 있는. 예. 이것도 뭐 익거나 뭐 숙성이 되면은 굉장히 또 깊은 맛이 상당히 좋아요. 요거는 지금 조금 숙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착하는 제품은 조금 숙성이 좀 덜 된 제품이 갈 거예요. 따로 좀 숙성을 해 드셔도 괜찮고 이게 그 홍어가 숙성이 좀 덜 된 것도 이렇게 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은은하게 뒤에 오는 이 갓 깊은 맛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홍어와 좀 잘 어울리는 게 이 막걸리가 있죠. 홍어 자체도 살짝 염도가 있어요. 삭힌 홍어는. 근데 그걸 이 막걸리랑 같이 드셔주시면 궁합이 정말 잘 맞습니다. 탄산 소리가 지금 나는데. 쏴쏴쏴. 매콤 쌉싸름한 게 이 고들빼기 맛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대로 궁금하실 거고 아는 분들은 아는 대로 진짜 엄청 곤욕이실 거예요.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쌉싸름한 게 진짜 매력 있는 음식이거든요. 고들빼기가 자, 막걸리 안 먹은다. 자, 미리 안주 세팅을 하고 이번에 홍갓에 쏴쏴쏴.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갓 피클, 홍갓으로 피클을 담고 이 꼬들빼기도 이제 피클을 이렇게 좀 만드신 게 있더라고요. 이 포장 용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특허를 따로 이제 받으신 거래요. 특허를 따로 받으신 건데, 자, 내용물이 이렇게 해도 뭐 물이 나오거나 쏟아지지 않죠. 근데 이 자체 이 보시면 우둘투둘한 부분인데 이거로 호흡을 한대요. 온기처럼, 항아리 온기처럼. 굉장히 신기한 제품인데. 근데 이걸 따는 순간 다시 붙일 수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럼 피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쌉싸름한 이 고들빼기를 저는 피클로 맛이 어떤지. 쌉싸름한 맛은 많이 잡혔네요. 쌉싸름한 맛은 많이 잡혔고, 살짝 좀 달큰하면서, 근데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긴 해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고들빼기 자체 이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좀 쌉싸름한 맛이 조금 잡혀가지고, 자, 이번에, 홍갓 피클. 홍갓 피클도. 갓 향은 좀 나네. 요거는 밥 반찬으로도 될 것 같은데? 갓 향도 좀 살아있고. 희한하네. 요거는 약간 씁쓸한 맛이 좀 줄어들었네. 이건 또 갓 향이 또 살짝 살아있네요. 요거 좀, 요건 좀 제 입에 좀 잘 맞네요. 자, 여러분들 한번 오늘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이 상품을 기획하실 때 뭐 저를 좀 이게 염두를 해 두시고 이렇게 좀 상품을 한번 개발 한번 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홍투고라는 제품.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사이트 주소와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이 홍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전국 고들빼기에 한 절반 정도 양을 생산을 하고 있는 이 별량면 계랭이 마을 고들빼기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기 이곳에서 방갈로, 이게 숙박, 펜션 숙박 같은 업도 좀 운영을 좀 하시고 계시거든요. 여기 방갈로고요. 여기는 이제 캠핑장, 텐트를 치고 놀 수 있는 캠핑장. 자, 주변에 또 이렇게 뭐 시골 힐링 이렇게 한 번씩 하시고 싶으신 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에 대한 위치 정보나 뭐 숙박에 대한 정보는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사이트를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황토 체험방입니다. 황토 체험할 수 있는 황토 체험방.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곳에서는 숙박업이나 이런 테마관, 계랭이 테마관이라고 여기서 이제 각종 단체로 오시게 되면 이 안에서 뭐 레크레이션도 즐기실 수 있는 이런 숙박시설 업도 갖추고 계시다고 하네요.